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저희 TBS 창사 특집 주간을 맞아서 오늘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집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입시에 대한 그런 정보가 좀 부족해서 올바른 입시 전략을 세우기 힘든 경우도 참 많은데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최적의 대입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진행할 텐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진학 상담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제가 진학을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오늘은 정말 그 날 중에서 가장 뜻깊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꿈의 발판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적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외로운 대입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수험생들의 든든한 파트너십니다. 한양학원 입시부장이신 이서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서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검정고시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입 합격을 향한 길을 밝혀주시는 반딧불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국자감 대표 강사이신 양홍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홍모입니다. 올해 4월도 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교 입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러분에게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6월 20일 토요일에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저희 TBS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었는데요. 메르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이번 설명회 취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진학 상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 문의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실 분들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저희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창사 특집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학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1교시부터 이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만나볼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검정고시 수험생 진로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에 몇 회 정도 지원을 하고 어떤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또 앞으로 대입 합격을 위한 학습과 준비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22살이고요. 네. 심리학과나 경영학과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검정고시를 이번 4월에 합격했어요. 아, 그렇군요. 심리나 뭐 경영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좀 흥미를 갖게 됐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뭐 경영하고 리드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요. 네. 심리학과는 제가 뭐 약간 범죄 심리학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네, 남들 뭐 심리 이런 거 판단하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책도 많이 찾아보고 이런 게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런 쪽으로 흥미를 갖게 됐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서구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나요? 아, 제가 4월달에 97점으로 합격을 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수능을 준비하기는 조금 나이가 있기도 하고 늦은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전문대라도 제 점수로 갈 수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한 하시는 그 점을 함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2015년 4월에 치른 검정고시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가 100점, 수학 95, 영어 96, 사회 96, 과학 92, 도덕 100, 한국사 100점으로 평균이 97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그 검정고시 점수를 그 성적 등급 환산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검정고시 성적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하는 그 내신을 살펴보면은요. 네. 국어는 1등급이고요. 수학, 영어, 사회는 3등급, 도덕이 네. 1등급이고요. 한국사가 1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 평균은 한 2.368 이 정도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도 볼까요? 네, 희망대학은 중앙대 심리학과, 그 다음에 2지망에는 성균관대 심리학과, 네. 3지망에는 명지대 경영학과를 희망하였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그 검정고시 성적을 보니까 평균이 97점이래서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했더니 내신은 2.3등급 정도 그러네요. 나오네요. 이렇게 그 검정고시 내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산이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으로 환산하는 부분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검정고시 성적이 이제 100점부터 98점까지는 1등급이고요. 98에서 96까지는 2등급, 그 다음에 이제 95점부터 91까지는 3등급, 90점부터 84까지는 4등급, 83에서 76까지는 5등급, 75에서 69까지는 6등급, 68에서 64까지는 7등급, 63에서 62는 8등급, 62 미만은 9등급, 이렇게 이제 등급이 매겨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사회과, 과학 이렇게 되는데요. 사회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국사, 도덕이 있어서 그 중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검정고시 그 내신 환산 등급표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좀 촘촘하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앞서서 우리 학생의 점수를 좀 봤잖아요. 분석을 네.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우리 학생의 그 등급 계산을 보면은요, 이제 국어, 수학, 영어는 그 4단위로 그 단위수를 집어넣습니다. 이 단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과목의 비중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쉽게 말하면 왜 학교에서 일주일에 수업 시간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국어, 수학, 영어는 4단위, 그 다음에 사회, 국사, 과학은 2단위, 도덕은 1단위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우리 학생은 그 평균이 검정고시로는 97점이 나왔지만 그 환산 등급은 2.368등급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그 논술 전형을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 논술 전형을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네. 제가 저번에 뭐지 그 대학 거기 설명회를 들어가 봤더니 논술 전형이 축소가 됐다고 해가지고 많이 네, 그런 것도 있고 학원을 다닐까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은 좀 하고 있나 봐요. 네. 우리 학생을 제가 볼 때는 국어나 이제 국사를 포함해서 사회 과목들이 점수가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그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지만 논술 전형을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회과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글을 잘 쓰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저학력 기준을 좀 이렇게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요번에 할 수 있는 곳을 잡아서 하면은 한번 논술 전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논술 전형도 잘할 수 있을 거다 고려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좀 더 유리한지 좀 파악을 해볼까요? 예,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1순위인데요. 1순위는 서울에 있는 4년제 학생부 교과 면접으로 수시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2순위는 이제 수도권 4년제 대학으로 역시 면접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3순위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수시 그 논술 전형을 진단해 봤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그 상담을 하면서 4년제 좀 두려워하기도 했고 논술 전형도 두려워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4년제와 논술을 좀 지목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진단 이유와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1순위 그 서울 4년제 대학의 학생부 교과 면접을 제가 이제 추천해드렸는데요. 그 학생이 다른 그 특별한 활동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검정고시 성적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하고 면접을 통해서 수시 전형을 지원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순위에서는 그 수도권 4년제를 제가 추천해드렸는데요. 확실하게 그 합격을 염두에 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수능 정시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대학 진학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이제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제가 추천해드렸는데요. 단 수도권 4년제라고 하더라도 학생부 100% 전형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100% 성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순위에는 제가 이제 논술 전형을 추천해드렸는데요. 국어 사회 과목이 좋은 학생들은 특히 글솜씨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국어하고 사탐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수능을 좀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면은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좀 자신감을 갖고 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중앙대, 성균관대, 명지대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징과 또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 다비치 전형을 이제 지원했는데요. 심리학과 10명, 경영학부 52명을 뽑습니다. 이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서류 100%를 1단계로 뽑고요. 그 다음에 서류 70%, 면접 30%로 2단계에서 뽑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없고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서류 평가에서 보면 이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의 추천서를 근거로 지원자의 교과와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한 비교과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다빈치 전형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성균관대. 네, 두 번째는 이제 성균관대 성균 인재 전형을 보겠는데요. 심리학과 12명이고요. 경영학과는 46명을 뽑습니다. 자, 이 성균관대 성균 인재 전형은요. 서류로만 100% 뽑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이기 때문에 역시 조금 불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보겠습니다. 명지대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인데요. 경영학과가 30명, 전공 자유 전형에서 20명, 법학과가 20명을 뽑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 서류 전형 100%로 5배수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60%, 면접 40%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면접 평가에서 보면은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 수험생 1명과 면접위원 2-4명이 약 5분 동안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기초학습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잠재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학생부 내신은 검정고시 평균 점수로 하는데요. 국어와 사회 과목이 우수해서 면접하는데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 추천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중대하고 성대, 명지대를 희망했는데 중대하고 성대는 결국 이제 서류상의 문제가 조금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명지대는 상당히 좀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예. 혹시 그 명지대에 뭐 이런 우리 학생과 유사한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명지대 그 면접을 치른 지원자들의 사례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은 이제 내신이 평균 1.93등급이 나왔었고요. 면접에서는 94.64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순위에서는 36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평균이라는 것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법학과가 2.53등급을 갖고 있었고요. 면접 점수가 97.1, 그 다음에 예비순위로 34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전공 자유에서도 2.554등급을 가졌는데요. 면접 점수가 95.35, 예비 순위에서 15번까지 됐는데 우리 학생의 그 내신 평균을 보면은요. 제가 처음에 우리 학생의 검정고시를 이렇게 산출한 것은 명지대에 염두에 둔 것이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거 봤을 때 내신 평균 등급이 2.368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권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앞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면접도 굉장히 잘 볼 것 같은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 또 궁금했던 점이요. 수시 몇 회 정도 지원을 하고 어떤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학습과 준비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조언 좀 해주실까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은 기초학습이 좀 잘 돼 있는 편 같아요. 하지만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검정고시로 특별한 특기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수시는 이제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2개 정도는 희망대학을 이제 지원을 하지만 4개 대학은 좀 합격 여부를 생각해서 신중히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습과 준비 과정에서는 그 면접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요 수능을 좀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사탐 같은 경우에는 면접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대학에서 물어보는 사탐을 보면은 아니 사탐이 면접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교과 영역 중심으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탐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면접을 우수하게 잘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수능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논술 같이 준비하면은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수능을 준비하면서 면접까지 그리고 논술까지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이 있으신가요? 예, 추천 대학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추천 대학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그 희망대학에서 명지대학교 학생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 명지대학교를 이제 첫 번째 추천해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립대학교인데요. 일반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뽑습니다. 경영학부에 30명을 뽑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면접이라서 1단계 서류 전형에서 100%를 뽑습니다. 선배수를 뽑고요. 2단계 서류 60과 면접 40%를 적용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평가 영역을 보면 이제 일반 영역이 있고 전공 영역이 있는데요. 일반 영역에서는 학과별로 이제 질문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영역에서는 계열별로 이제 공통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공통 출제에 대한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이제 등급을 보시면 그 일반 영역에서 A, B, C, D, E 이렇게 이제 다섯 개로 나눠서요. A는 100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5점씩 이렇게 차별을 둘 것입니다. 네. 전공 영역도 마찬가지로 A, B, C, D, E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점씩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면접이 3인이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학생부 내신은 검정고시 평균 점수인데 검정고시 평균이 우수하기 때문에 도전할 만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학생부 반영 점수를 제가 한번 산출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천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세 과목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어는 120점 만점을 획득할 수 있고요. 영어에서는 2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89.82. 자, 영어 그다음에 사회는 역시 2등급에 해당해서 89.8인데요. 국어가 120점 만점이고 영어와 사회는 90점씩 만점입니다. 그래서 합이 299.64가 나오기 때문에 내신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안양대학교인데요.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10명을 뽑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이제 100% 하고요. 1단계, 2단계에서는 서류 60과 면접 40을 적용하는데요. 역시 수능 최저 등급은 없습니다. 검정고시 평균 점수가 이제 좋고 국어 사회 과목이 우수해서 면접에서도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아요. 네. 학생부 이제 반영 점수를 한번 보면은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00점 만점을 받았는데요. 100점 만점을 받았을 경우는 100점 곱하기 2. 역시 그 단위수가 적용되고 있어요.
수학은 95점 맞았는데요. 이제 100점 다음이 95단계예요. 단계가 95 곱하기 2, 영어도 96점이지만 100점 다음의 점수이기 때문에 95 곱하기 2, 사회 역시 똑같고요. 과학은 단위수가 1로 적용이 되는데요. 92는 3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88 곱하기 1, 그 다음에 한국사는 1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 곱하기 1, 이렇게 해서요. 모두 합하니까는 합계가 958점이 나오는데 모두 10개의 단위로 했기 때문에 10으로 나눠서 95.8 이렇게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카톨릭계 논술 전형인데요. 경영학부 15명을 뽑고 있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50과 논술 50이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데 국어에서는 B형, 수학에서는 A형, 영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사회탐구, 이렇게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의 합이 6등급이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나 사탐에서 충분히 6등급은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서 논술을 조금 준비하면은 좋은 결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이렇게 해서 다 들어봤어요. 우리 학생 어땠나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혼자서는 제가 정보를 전혀 못 찾아가지고 막막했었는데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제가 만약에 4년제가 수시 1차에서 합격을 못하게 되면 네. 수시 2차로 전문대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업 디자인과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점수로는 서울권의 전문대 산업 디자인과는 가능성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가지고요. 네, 이성우 선생님 어떨까요? 네, 그 지금 점수로는 산업 디자인학과 점수로는 괜찮습니다. 단, 그 요즘에 디자인학과가 실기가 보는 경우가 있어서요. 아, 네. 실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실기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점수로만 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럼 점수는 괜찮고 실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학생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학생인 것 같아요. 오늘 조언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잠시 후 2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